우리나라 이미지 1907년 2월 안중근 의사는 평양에서 뜻 있는 선비 천여 명을 모아 연설을 하고 의연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구 국채보상운동본부 서선군에게 청하여 관서 지부장이 되었고 안중근 의사가 설립한 삼홍학교도 혼연일체가 되어 참여하였습니다. 국채보상회를 발기하고 사람들이 모여 회의 때 일본 순사가 와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은 몇이나 되고 재정은 얼마나 되는가? 회원은 2천만 명이고 재정은 1,300만 원을 모은 다음에 보상하려고 한다. 한국인 같은 하등의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는 것이요, 빚을 준 사람은 빚을 받는 것인데 무슨 불미한 일이 있어서 그같이 질투하고 욕질을 하는 것인가? 안중근 의사는 화가 나서 일본 순사와 맞서 싸우자 주위의 사람들이 만류해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부인, 제수 등 집안도 모두 동참하였습니다. 특히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는 국제보상운동 때 자신의 폐물을 선뜻 내놓은 여장부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지라 폐물을 아껴서 무엇을 쓰리요? 이것이라도 내놓아 하나의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 어떻겠소? 남자만 국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생명 보치하는 것은 일반이라. 충군 애국지심이 어찌 남녀가 다르리요? 그래, 우리도 폐물들을 내놓아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자. 당연히 저희도 의연해야죠. 나라가 이리 어려운데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이처럼 안중근 의사는 일제 침략에 맞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포들의 애국심을 꽃피우고자 물심양면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또한 일본 순사와 헌병들조차도 크게 감동하여 안중근 씨의 행한 일은 우리가 크게 놀라는 바이고 그 모친의 인품도 한국의 드문 인물이라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하여 놀라운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매일신보에 실리게 되었습니다.